앉아서 토슈즈를 묶고 있는 아름다운 발레리나가 뉴욕 시내에 등장했습니다. 크기도 거대한 이 발레리나는 유명한 현대미술가 제프 쿤스의 작품입니다. 이 거대 풍선은 5월 25일 세계실종 아동의 날을 맞아 지난 12일부터 록펠러 센터 앞에 전시됐으며 오는 6월 2일까지 계속 전시될 예정입니다. 앉아있는 발레리나 조각의 작가 제프 쿤스는 풍선이 부풀어오르듯 어린이와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불어넣고 싶은 마음을 작품에 담았다고 말했습니다. And I want really every viewer that comes through Rockefeller Center to feel that enthusiasm and a sense of potential for their own life. 쿤스는 세계 실종 아동의 날을 맞아 실종 어린이들이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길 바란다며 이 작품을 보며 희망의 끈을 놓지 말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And to be participating and really trying to even avoid even worse situations for the missing and exploited children. 부푼 풍선처럼 아름다운 메시지와 희망을 가득 담은 이 작품은 뉴욕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마음까지 따뜻하게 합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